일로 와봐. 거기 눕지 말고 저한테 누워보세요. 왜 그래? 동상이몽 강남 이상화 부부. 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오빠는 나의 남편이 되었다. 14부일체 퍼포먼스 프린스 육성재. 아, 맨손으로 해봐. 아, 싫어. 왜? 아, 한번 해봐 그냥. 최고의 인플루언서 리틀 포레스트 박나래. 아유, 아유. 재화 안 돼. 우와! 안 돼. 우와! 우와! 와, 진짜 말도 안 돼. 신이 내린 예능감 런닝맨 이광수. 자, 네 분 축하드립니다. SNS 스타상 박나래 씨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강남 이상화 부부 육성재 박나래 이광수. 자, 네 분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SNS에 등장하기만 했다면 온라인이 떠들썩해지는 사인방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존재감 넘치는 네 분이 네. SNS 스타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박나래 씨가 첫 번째로 수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육성재 씨가 그렇습니다. 수상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프린스입니다. 육성재. 이광수 씨입니다. 그렇죠. 신이 내린 예능감 이광수 씨. 자, 그리고 강남 이상화 부부 강남 씨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부터 자 소감을 강남 씨부터. 이광수 씨 먼저. 예, 이광수 씨 먼저 하겠습니다. 광수 바보 아니죠? 예,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예, 이렇게 가족처럼 옆에서 챙겨주시고 모든 걸 만들어주신 석진이 형, 재석이 형, 종국이 형, 지우 누나, 하하 형, 세찬이, 소민이 다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모든 영광을 최영희 본부장님께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씨 축하드리고요. 네, 자, 박나래 씨의 수상 소감을. 아, 이번엔 드레스가 좀 길어요. 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인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리틀 포레스트 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오늘 함께한 이서진 씨 그리고 우리 소민이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승기라도 봐서 전 너무 반갑고요. 세상에 또 앞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짤을 남겼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내년에도 짤 많이 남기겠습니다. 최용인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육성재 씨. 예, 안녕하세요. 육성재입니다. 아, 진짜 저 혼자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희 승기 형, 세영이 형, 상윤이 형 따라서 정말 열심히 즐긴 것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집사부일체 제작진분들도 편집을 멋있게 잘해주시고 해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인 본부장님 그리고 이세영 PD님, 지숙 작가님, 또 제 옆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영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남 씨. 네,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올해는 뭔가 많은 곳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인생의 반쪽 보물도 얻었고 약간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제 인생도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빛이 나는 간남이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간남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